네. 저렇게 앞머리 또 이렇게 내리니까 순딩순딩하니 네. 너무 보기 좋은데요. 아니 앞에 분들 그렇게 좋아요? 너무 좋아서 나쁜 남자 좋다 그러더니 이제 뭐 또 따뜻한 남자 그러니까. 찾고 그러네요. 뭐 알 수가 뭐야? 없어. 그래서 여자는 갈대인 거예요. 그때 그때 달라요. 정말 달라요. 네. 자, 다음은 기다리던 드라마가 시작합니다. 네. 네, 걸쭉한 대사와 스토리, 김수현 작가의 새 드라마가 안방을 기습할 예정입니다. 캐스팅이 절묘한데요. 직구 인터뷰입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저는 이 결혼에 자신이 없습니다. 이 결혼은 취소합니다. 나 이혼신고서 접수시켰어. 진심으로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. 그녀가 돌아왔습니다. 가족국 불패의 신화, 국민 작가 김수현. 방송 시작 전부터 큰 화제를 모은 새 주말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, 대사의 신 김수현이 펼치는 결혼과 이혼, 결혼에 관한 공감 100% 막달나는 이야기. 우리 집이 힘든지는 정말 몰랐어. 새 결녀와 함께하는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오랜만에 만난 네 배우의 불코트의 입담 대결. 네, 안녕하세요. 이지아입니다.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오은수 역할을 맡았습니다. 세간을 놀라게 한 스캔들 이후 2년여 만에 안방극으로 컴백하는 그녀. 되게 여기 서 있으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. 그렇죠. 원래 그런 자리예요. 근데 너무너무 말랐는데 네. 식탐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. 진짜 많이 먹어요. 먹는 거 너무 좋아. 음식을 양손으로 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. 예, 양손으로. 양손잡이예요, 제가. 그래서 네. 급할 땐 이렇게 양손으로 먹죠. 아직도 깔창을 포기 못 하시나요? 아, 근데 저도 키가 작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깔창을 까면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뭔가 더 느낌이, 예, 비율이 더 좋아 보이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. 네, 없으면 살아요. 이해해요. 가세요. 반대로 양손을 내려오고 지아 씨 별명이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? 제가 덤벙거려서 자주 뭐든지 내 손에 들어오면 다 없어져요. 다 잃어버려요. 그럼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비싼 거?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좀 고가의 지갑을. 저 따라다녀야겠네요. 안녕하세요, 엄지원입니다. 아, 진짜 이쁘네요. 지아이 오빠, 안녕하세요. 네. 아. 솔직 담백 철철한 그녀 엄지원. 별명이 벌어 여신이세요? 제가 어떤 예능 프로에 한번 나가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질렀는데 제가 좀 그 성량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벌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. 언제 예능하세요? 먹는 거 좀 예민해져서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 거 안 나올 때 욱하는 것 같습니다. 왜요? 평상시에는 무조건 민낯을 고수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? 사실입니다. 촬영을 하지 않을 때 메이크업 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고 사실 촬영할 때도 집에 가서 이렇게 클렌징 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저도. 주로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. 아, 그런 나이가 있으시네요. 죽고 싶다. 이럴 때 제가 버럭하죠. 네. 술을 얼마나? 와인 한 병을 마실 수 있는 것 같고 아주 술자리에서 남들이 취했을 때 제가 취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빨리 가고 싶을 때는 막 빨리 먹이고 그 끝까지는 안 쪄. 아니요, 제가 먼저 계산을 해요. 오늘 여기까지 내일 계산할게. 가자, 이렇게. 최고인데요. 네. 회장님 딸. 당신 딸 닮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정태현 역할을 맡은 손창희입니다. 결혼하고 싶은 남자 송창희. 인간 송창희는 어떤 사람인가요? 드라마에서 보이실 때는 약간 좀 과묵한 이미지를 많이 했는데 사석에서 뵈면 좀 제가 말도 많고요. 주변 누님들을 좀 웃겨주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. 누님 두 분 계시니까 실제로는 저도 많이 웃겨드릴 수 있거든요.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. 네. 레일 아트의 잼버까지 맞는 남자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아니 그게 이제 제가 그 해줄이라는 뮤지컬을 했었어요. 여장을 해요 제가. 한 시간 정도 분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평상시에도 하시는 거예요? 제정신이세요. 네. 대학 시절 유난히 여자 학우들에게만 친절했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. 그 얘기를 한 분이 박건영 씨라고 지가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여자분도 좀 두려워합니다. 아까랑 얘기는 뭐 전혀 다른 얘기예요.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. 아까 또 여자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는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카멜레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이지아 씨의 신우의 역할을 맡은 김정란입니다. 준비된 골드미스 김정란! 눈이 높으신가요?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까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을 바란 적도 없고 너무 잘생긴 사람을 바란 적도 없고 나
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못하면 다둥이 높을 것이다 라고 그냥 의례 생각하는